근데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거나 애를 낳고 나면 좀 약간 정신을 차리고 좀 약간 옛날보다 달라지니까 아 이러면서 주제 파악이 되는데 의외로 결혼이라는 사건은 남자들한테는 주제 파악한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나같이 자상한 남편이 어딨어? 애도 많이 보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제 남편 얘기를 왜 하시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보고 받았네요. 예. 아니 사실은 처녀 때 여자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다가 결혼하면 빛이 바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찌질했던 총각들이 부인들이 열심히 차려입혀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면 맞아. 그걸 갖고 본인이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뭐 기본적으로 B&G 뻥앵구라라는 존재긴 하지만 저는 그냥 보편적인 남자들의 경우 예. 뻥앵구라 예. 보편적인 경우에 유명한 남자가 무슨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여자들 어머 아깝다 뭐 이 정도 어머 세상에 어머 원빈 이나영 말도 안 돼 이러고 끝나요. 근데 유명하고 이쁜 여자가 누가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홀려 있는 사람 아 내가 진작 내가 얘기해 볼 걸 될 줄 알아? 될 줄 알아? 지가 얘기하면 되냐고 유부남들도 그러더라고 내가 제대만 했어도 제대만 했어도 이러고 막 내가 총각만 됐어도 정말,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 이게 둘 다 주제 파악을 못해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 딸이 이제 옷을 정리해서 버려요. 네. 이거 뭐 이걸 안 입을 거야.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 딸이 저보다 키는 십몇 센치 크고 몸무게 십몇 킬로 적고 그다음에 허리도 늘려야 되고 10cm 늘려야 되고 바지 길이는 10cm 잘라야 되는데 저랑 남편이 우리 딸이 바지 버리면 한번 입어볼까? 귀여워. 다 맞을 리가 있나? 맞을 리가 있나? 그리고 분명히 제 딸 티셔츠 입으면 전부 다 이게 쫄쫄이가 되고 이거 미쉐린 타이어가 되고 우리 남편 들어가지도 않는데 전부 다 딸이 버리면 너 버려? 이게 아니라 한번 입어볼까? 제 딸이 왜 이래 왜 이래? 그래갖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죠. 귀엽다. 예. 제 남편은 지병인 것 같아요. 주제 파악 못하는 거. 예. 강지훈 마담님은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이수영 옆에 이제 폼을 많이 재잖아요. 폼을 많이 재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집에서 흉내를 얼마나 내는데요. 흉내를? 항상 흉내내요. 어때요? 여기서는 못하는데 제가 이수영 옆을 많이 놀리는데 근데 그 폼 잡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저만이 그거를 깎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누구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네. 제가 부인인데 이제 전화를 해. 근데 폼 잡고 있어요. 그렇죠? 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정이 아빠한테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아, 그럴 때마다 기분이 참 외롭고 좀 자기 너무 멀어. 너무 멀고 막 그런데 그래도 난데. 그래서 아유 그렇지 준아 너무 미안해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 그날 사실 기자분 뭐 몇 명 뭐 또 감독분 몇 명 뭐 이런 이게 중요한 일하는 자리예요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집에서 좀 굉장히 초라한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 그냥 만든 장난기 예, 노래들 딸기 아빠 노래가 이 가족끼리만 아는 딸기 아빠 노래 빡빡 치킨 뭐 웃기는 빡빡치킨? 예 웃기는 거 말해요 웃기는 거 말해요 근데 유정이 오빠 맨날 샤워하고 집에 걸어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부르는 노래 부르는 동화 같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절대 폼 잡을 때 해야 될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시키세요? 당연하죠. 제가 전화를 하면은 딱 이제 받아요. 그래서 네, 마님. 이렇게. 네, 마님. 그러면 내가 그 딸기 아빠 노래가 조금 땡기는데. 땡기는데. 조금 해주면 아, 준아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니야. 그러면 어느 자리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나 또 외로워지네? 이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 잠깐만. 그러면 거기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마님이 전화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뭐 좀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그 앞에서 해요. 어디로 안 가고 안 가래요. 그게 들려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서 준아 됐어? 그리고 저는 배꼽 잡고 웃죠. 너무 재밌어서. 와 진짜 멋있네요, 최민수 씨. 그런 거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요 하루에 100만 건 나와요. 100만 건. 아니 얼마나요? 야. 그래야겠네요. 허승용 마담님 어때요? 이 제가 말한 거에 좀 동의하는 편인가요? 동의 많이 하죠. 폭풍 동의하죠. 그 남편이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고 저는
규칙적이지 않고 예를 들자면 저희 남편 여행을 간다 그러면 꼼꼼히 준비를 하고 그 몇 개월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여행 갈까? 이렇게 척척척 해가지고 내일 가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저의 박자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니까 나니까 너랑 살아준다 이런 얘기를 어느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니까 너랑 살아준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열면 닿는 법이 없고 떨어지면 죽는 법이 없어요. 핸들과 그레텔이야. 어디든지 다 자!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는 걸 또 안 즐기고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 이제 내가 답답한 사람이 치워야지 하고 그랬는데 자기 입에서 먼저 나니까 너랑 살지라는 말이 나온 순간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조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겠고 이상한 사람이면 살지 마! 이러면서 자존심. 근데 또 한 번 다짐을 하죠. 잘 살아야 되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거를 주제 파악을 하게 할까 서로. 그런데 머리를 두 번 쓰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어떻게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먼저 그랬어. 나 되게 이상한 점 많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면 누가 나랑 사냐? 그랬어. 근데 그랬더니. 그게 답이야. 진짜 지금 똑같은 상황에 계시면 그게 답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확 변했어요. 그다음부터 나는 딱 한 번 그걸 했는데 그다음부터 나의 10배 이상의 고맙다고, 사라져서 고맙다고를 자기가 해요. 진짜? 아, 그러면은 중증이 아니셨던 거예요? 중증들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중증들은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랑. 여보,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요. 당근 아니야? 당근이지. 당근이지. 이거 방송 중인데 때려도 될까요? 남자 아이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그냥 남자도 제가 보기엔 다 남자 아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러는데 이제 가끔 보면은 정말 이게 외모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저보다 그렇게 뭐 귀엽거나 예쁘지 않고 좌도 없으시고 그런데 애들 보내놓고 정말 한가하게 브런치 티타임 수다 떨면서 남편 차 큰 수입차 몰고 다니는 아줌마들은 정말 많이 봐요. 많아. 정말 많아요. 시댁이 잘 사는 거야, 그거는. 아, 그렇기도 해요. 부잣집 딸인 거야. 아니, 그런 분들을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난 그래도 벌어오고 그러는데 난 좀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그러게. 그래도 당신은 뭐 재주가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한 여자들도 다 그 정도 능력 있어. 그리고 그 여자들도 다 뭐 할걸?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제가 허승윤 선배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고 토닥거려서 칭찬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마음이 상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지금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다 모든 남자들이 남편들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 나니까 당신하고 살지. 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합리적 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남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혹시 내 자신한테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저 사람이니까 나랑 살아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상식 생각이 안 들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강아지를 월월 하는 것 같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잘한다. 배로 이렇게 정서적 양극이구나. 남자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얘기 동의하세요, 지금? 아니, 똑같은 말이라도 난 두 번 다 해봤어. 똑같다, 아까.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나 같은 이 말을 내가 똑같이 해봤어. 처갓집에 잘하고 돌아올 때, 운전하고 올 때 내가 처갓집에 잘했어. 맞아요. 딱 올 때 나 같은 남자 어딨냐? 그러면 우리 아내가 좋아해. 그렇지, 당신. 맞아. 이렇게. 아유, 좋아. 그래, 그러니까 살지. 아유, 그렇지, 당신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싸울 때도 그 말이 나와. 싸울 때도 막 하다가 야, 나 같은 남자가 어딨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야,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그러면 너 같은 남자? 진짜 없지. 맞아. 너무 달라. 아내를 보면
우리 아내만 아니면 나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우리 아내니까 절대 이혼을 안 해주니까 20년을 살고 있는 거거든. 안 해줘서 살 거야? 안 해줘서. 그러니까 저는 늘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내의 사전에는 이혼이 없어요. 제 사전에는 이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주제 파악을 해서 나는 진짜 결혼에 부적합하다. 그래.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사는 당신은 정말 안 됐어. 나 아니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편하게 살 사람인데 정말 이건 미안한 일이야. 근데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은 나빠.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나 지쳐. 공감을 하는 게 저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필요한 사람이더라고. 네. 맞아. 난 아내가 필요해. 일하는 여성들. 약간 내가 많아요. 남편 스타일이에요. 그런 아내와 사는 우리 남편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주제 파악을 비롯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 참 힘들겠어라는 걸 요만큼 인정을 했으니까 그 말이 그래도 나갔죠. 근데 예전에 진심이 아닌 상태로 상대방 마음을 바꾸려고 그때도 이제 뭔가 잘 살아야겠기에 여러 방법을 동원하다가 이제 내가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점 이거를 실토하는 방식 그걸 한번 취해보자 해서 제가 정말 뭘 센터를 다녔어요. 약간 명상 같은 거에서 뭐 나의 단점, 나의 뭐 여러 가지 뿌리 막 이런 걸 그랬더니 진짜 도움이 됐어요. 그때 주제 파악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는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면이 있고 불편하게 했겠더라. 근데 그때 당시의 반응은 이제 알았지. 이제 알았지. 치료를 받아. 의사를 소개해 줄게.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근데 이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맞아요. 딱 이제 단절이 딱 마음이 확 문이 닫히더라고. 그때 아니야. 나도 미안하지. 한 더 해.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저는 허수경 씨가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너무 무슨 결혼을 안 맞는 사람이고 아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부부랑 같이 밥을 먹어봤거든요. 남편 밥그릇에 뭐 자기가 먹던 거 이것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던져주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모르는 거지. 너무 여성이어서 어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아니 반찬을 집어주고 아니 날카로운 지적이야. 귀찮을 수 있어. 무슨 뷔페에서 먹기 싫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생전 남편한테 뭐 덜어주질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충분히 여성스럽고 아내 역할을 100%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학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자기 주제에 과분하게 못 파악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능력도 되고 갖춘 사람이 난 아니에요 찌그러져 있는 것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 생각해요. 여성분들은 지금 주제 파악이라는 게 여자는 꼭 남편에게 뭐를 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여성, 이거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싶은 게 아내 잘못했어요. 각자 먹고 다시요. 아니 보통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게 마누라가 이거 먹어라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이거 자세. 내가 애냐고.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성인인데. 근데 교수님... 여자들은 마누라의 그 책임이 꼭 남편을 뭔가 사육하듯이 매겨야 되는 걸로 알아. 근데 남자가 느끼기는 내가 사육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남자들. 탁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제 남자들은 결혼이라는 사건과 무관하게 좀 주제 파악을 오래 못하더라라는 의견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죠. 전혀 동의하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남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논리성을 갖추더니. 이거는 남녀 문제가 아니고 성향? 개인 대 개인의 문제.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주제 남녀 관계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는 거는 당신 주제를 파악해 내 주제를 파악할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혼할 때는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내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보다 불행을 견디는 능력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할지 짐작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인 대 개인으로서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결심하는 것이 결혼이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주제 파악을 해라 말아 이런 거는 사실은 말풍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나니까 살아주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를 버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다. 왜냐하면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당장 대응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잘해봐. 그러면 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잘해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매를 버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이렇게 말싸움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싸움은 잘 안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말 다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싸움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언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아내와도. 아니, 그러니까 바로 주먹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주먹 다툼이라는 거는 이제 경찰 개입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어떻게? 그 좀 말의 폭력을 부른다는 거죠. 아유, 나니까 진짜. 주제파월에 나니까 너랑 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것도 말로 그러니까, 가는 폭력이라는 거지. 그럼 뒤를 조금 약간 바꾸면 어때요? 어떡해. 아유, 진짜 야, 나니까 진짜 그냥 내가 더 잘할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바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산다는 거는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것뿐이고 말하는 건 말하는 것뿐이에요. 네. 하지만 진짜는 행동이죠. 그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당신 말이야. 정말? 아유 당신 나니까 진짜. 어? 나니까. 당신하고 결혼해서 살지. 어?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저도 사업이 뭐 힘들어져서 재산 다 뭐 이렇게 처분하고 뭐 이럴 때 그때 저 이게 남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으로서 아 경제적인 쫙 데미지가 한번 오니까 아 내가 내 주제도 모르고 사업한다고 이런 거였나 후회가 들더라고 처음으로. 그러면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주제 파악을 못했나 보다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때 당시 아내가 아니야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결과가 이래서 그렇지 만약에 당신이 했던 사업이 잘 됐으면 난 그걸로 호가호위를 또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괜찮아 이러는 거에서 인격적으로 당신이 나보다 100만 배 낫다 라고 했었어 몇 년 동안. 3일 전 일입니다. 이렇게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측은지심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아내도 날 이렇게 보더니 아휴 우리 남편 요즘 힘든가 보네. 아휴 우리 남편도 많이 늙었다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와서 아휴 우리 아내도 곱게 늙어야 되는데 많이 늙었네 이랬더니 야 이씨 갑자기 이렇게 누워 있다가 늙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 곱게 늙을 줄 알았는데 내가 딸렸잖아. 아니지. 왜 늙었다는 거에는 너무 격분하고 그래? 너는 고생했다까지만 했어야지. 당신 안 늙었으면 나 곱게 늙었다. 나 누나들한테 다 곱게 늙었어. 아니 제가 아니 대기실에서 보면 깜짝 놀란다 화장 전에. 아까 대기실에서 허수경 누나가 속눈썹을 빼더니 나 속눈썹 안 해도 괜찮지 않아? 녹화할 때 속눈썹 하지 말까? 이러는데 아무도 대답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나 해! 속눈썹 해야 돼! 큰일 나! 속눈썹 안 하면 큰일 나!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거울을 안 보고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쳐다볼 때 그 사람이 쳐다보는 나의 얼굴을 내가 상상을 할 때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얼굴을 생각한대요. 너도 내일 아침 거울 보잖아. 그런데 자신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어느 정도 예전 그때의 얼굴하고 실제로 나란히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를 잘 실감을 못하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집에서 저희 남편하고 이 동침을 보게 된 거예요. 요즘 얘기군요. 네, 그렇죠. 네. 저도 3일 됐습니다. 그래, 3일 얘기가 좋아. 제 동치미를 보는데 제가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래 비대칭. 비대칭이어서 이쪽 얼굴보다 이쪽 얼굴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피부가 이쪽보다 이쪽이 남는 거야. 뼈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보고 얘기하면 여기가 맴맷해. 그렇죠. 이쪽을 보고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이거를 나는 그게 쭈글쭈글한 이쪽을 쓰지 말라고. 아, 너무 잘못했어.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먼저. 자기 얼굴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는 바로 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쭈글쭈글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남편하고 보다가 여보, 나 여기를 좀 땡길까? 그랬더니 뭐래? 적극 찬성 이러는 거야. 싸웠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마치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네, 누나. 그래서 상담받고 왔어요, 나. 예. 가야 돼. 곧 땡길지도 몰라.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너무 로봇처럼 대칭이면 매력이 하나도 없대요. 사람이 약간 비대칭으로 뭐 한쪽 눈이 쌍꺼풀이 없거나
약간 웃을 때 이렇게 되거나 그게 사람을 더 끌어들이는 아니에요. 사주를 봤는데 울적 사주를 봤어. 네, 제가 봤는데 군화 같은 데 갔어요. 제가 갔는데 제가 사람들이 원래 눈이랑 콧구멍 사이즈가 다 짝짝이래요. 네. 근데 제가 짝짝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대칭이야? 그러면서 영부인 사주라고. 영부인? 네. 너 옆에는 어떤 남자가 있어도 무조건 그 사람은 대박이 난다. 돈 벌려고 부채 받으려고 아주 별소리 다 안 해. 진짜 콧구멍이랑 눈이 똑같아. 영희 씨, 네. 영부인인데 어느 나라래? 영부인인데 어느 나라래? 일단 우리나라 거 있고. 약간 새로 거 있고. 네, 우리 처음 아닌 것 같네요. 봐봐, 유빈이.